일을 하다 피곤하면 누워 쉴 수 있는 2층 침대와 보던 점도 달아나게 만드는 다양한 소품들. 그렇게 아이들의 장난감 방 한켠에서 새빵살이를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. 아직 어리기만 한 아이들은 출근 안 하는 엄마가 마냥 좋기만 한가 봐요. 그러니까. 유치원으로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등원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는데 힘들긴 해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. 덕분에 이젠 육아와 일을 함께 해내는 슈퍼 워킹맘이 된 기분이에요. 출근 시간이 1분도 걸리지 않으니 그 점도 참 좋고요.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게 가장 행복해요. 매일이 평일 같고 매일이 주말 같은 우리 가족의 일상. 다시 오지 않을 지금을 우리는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.